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 명심보감.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미워하지 마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마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마라. 객기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마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리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세상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불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우물처럼 보기도 하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좋지 못한 소문을 듣더라도 이에 동조하지 말며 착한 소문을 듣거든 곧 함께 어울리고 기뻐하라. 착한 사람 보기를 즐기고 착한 일 듣기를 즐기며 착한 말하기를 즐기고 착한 뜻 행하기를 즐겨라. 악한 말을 들으면 가시를 몸에 친 것 같이 여기고 착한 말을 들으면 난초를 몸에 친 것 같이 여겨라. 선한 점만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를 해치는 사람이요 나쁜 점을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임을 명심하라. 총명하고 생각이 뛰어나도 어리석은 체하여야 하고 공이 아무리 크더라도 겸양하여야 하며 용맹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늘 조심하여야 하고 부유하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항상 겸손하여야 한다. 비방을 들어도 생내지 말며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마라.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